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 아빠의 선물. 안녕하세요, 성찬 아빠입니다. 오늘도 그 색종이로 종이 접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쉽게 그 반딧불이 접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접어본 반딧불인데요. 지금 이거를 접어볼 건데, 전에 만들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만드는 방법 설명드리고요. 다 만들면 이걸 제가 좀 하늘로 띄워가지고요. 자연을 돌려보내는 그런 모습 연출해서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색종이로 접는 모습 지켜봐 주세요. 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은 이 반딧불이를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은 좀 쉬운 걸 찾아봤는데요. 그러면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먼저 색종이를 좌우로 접었다가 다시 펼치라고 합니다. 먼저 접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접었다가 펼치고요. 아랫부분을 윗부분에 맞춰서 접으래요. 이런 식으로 접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양쪽 모두 윗부분, 색종이를 먼저 좌우로 접었다가 다시 펼치래요. 먼저 접어서 펼쳤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윗부분에 맞춰서 접으래요. 삼각형 모양을 접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삼각형 모양을 접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양쪽을 모두 윗부분 꼭지점에 맞춰서 접으시면 돼요. 이렇게 접으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런 모양으로 사각형 모양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접은 다음에 양쪽 모두, 이 양쪽을 모두 비스듬히 아래로 접으래요. 끝부분에 맞춰가지고요. 끝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또, 네,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접으면 됩니다.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보기엔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요. 뒤로 돌리세요. 뒤로 돌리시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뒤로 돌린 다음에 이 모서리 양 끝점을요, 가운데에 맞춰서 반을 접어주시면 돼요. 먼저 가운데 좀 표시를 좀 해주겠습니다. 제가.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양 끝점을 가운데로 모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접어주시고, 접어주셨으면요. 앞에 있는 이 두 장을, 앞에 있는 이 끝부분 두 장을요, 다시 위쪽으로 접어주시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접으셨으면, 요 끝부분을 이런 식으로 접어주면 되는데요. 뒤로 접으셔서, 끝부분을 접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끝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반딧불이가 완성이 된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반딧불이를 하늘로 띄운 다음에요, 제가 자연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자, 기운을 모으고 떠라. 여러분, 제가 띄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딧불이를
반딧불에다 사는 풀스프로 보내보겠습니다. 하나, 둘, 짠! 네, 여러분 자연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이 접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엔 더 재미있는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